버추얼박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 가상 머신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VMware를 사용하시거나 버추얼박스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초보자들 분들이 이제 가상 머신을 좀 세팅하기 위한 그런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가운데 이제 그 virtualbox.org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 가운데에 다운로드 버추얼박스 5.1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윈도우즈 호스트나 맥이겠죠? OSX 윈도우즈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 설치하시면은 잘 서치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버추얼박스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오라클 VM 버추얼박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키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링크에서 IE Win XP OVA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건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가상 머신이에요. 원래 이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윈도우 XP 막 윈도우를 설치하듯이 실제로 여기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상 머신이 이렇게 OVA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하시면은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져오도록 선택을 하고 그냥 가져오기로 쭉 일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이거는 이제 좀 구축을 이제 실제로 하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잘 불러왔고요. 이 파일에서 환경 설정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입력에 가상 머신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단축키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라이트 알트키로 되어 있는데 저는 레프트 윈도우 컨트롤 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로,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걸 왜 바꿔야 되냐면 오른쪽 Alt키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뭐 키보드에 노트북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들어가면 NAT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NAT 네트워크를 하나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윈도우를 시작을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NAT 네트워크를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NAT 네트워크는 사실 우리가 NAT만으로도 이제 NAT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NAT로도 충분히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NAT로 하는 경우에는 이 지금 윈도우 XP 하나만 저기 세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다른 애들이 같이 올라가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통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시스템 하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NAT 네트워크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파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끌어오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안 올라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실습 파일을 하나씩 드릴 건데 그걸 여기다 세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턴업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공유 폴더에서 추가를 해주십니다. 기타라고 폴더 경로를 기타라고 해주시고 이 바탕화면에다가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쉐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공유 폴더 쉐어라고 만들겠습니다. 읽기 전용의 자동 마운트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인데요. NAT로 설정이 잘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파일에서 NAT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NAT 네트워크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다른 호스트들과도 굉장히 잘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부팅이 잘 됐고요. 이내 컴퓨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이제 쉐어 우리 제가 이제 만든 파일이 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내용도 없지만 이 여기에다가 쉐어라는 폴더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a.txt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 a.txt에는 아무거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 파일을 여기다 옮겨주시면 이제 이쪽이 보이게 돼요. 지금은 아무 내용도 안 보이는데 F5번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꺼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번에는 나중에 이제 그 스냅샷을 여러분들 찍게 될 거예요. 그 스냅샷 찍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냅샷 오른쪽에 보시면 스냅샷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테이크 스냅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스냅샷이 저장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게 노트패드 요걸 켜놨어요.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노트패드 킨 상태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저장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다 꺼버리겠습니다. 다 꺼버리고. 자,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건 복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노트패드 킨 상태로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상태 그대로를 불러가지거든요. 그래서 복원. 현재 상태의 스냅샷은 안 찍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멋진 스냅샷 취소를 하고요. 복원하면은 복원하고 이제 자세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면은 킨 상태의 화면이 보여요. 이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하면은 아까 노트패드 킨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냅샷을 한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박스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 잘 사용하시면은 이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편하고.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